헤드가 이렇게 새끼손가락이 돌아가죠. 그리고 아랫팔이 외전시키면서 이 손목, 이 손목 또한 외전이 되는데 이 힘으로 치게 되는데 이 카운터 드라이브는 자, 이, 그, 여기까지 백스윙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백스윙해서 그대로 다 채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운터 드라이브를 연습을 할 때는 자, 완전한 드라이브 스윙을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전에서는 실질적으로 더 힘들게 연습을 하고 실전에서는 이 연습한 게 단절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카운터 드라이브 할 때 하프발레드 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백핸드 드라이브 친다고 생각하시고 이 상태에서 아래 이 팔이 먼저 돌고 아래 팔이 돌면서 그렇죠. 같이 갑니다. 최대한 눌러주고 앞으로 미래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라켓을 외전을 시켜서 위로 올려주는 느낌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떨어지면서 앞으로 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직진력이 강해지는 건데 위로 올려주면 회전이 많아져서 스윙을 안정 바로 있습니다. 바로 있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계속 작업적이면 좋은 방법은 시간이 없는데 조금이라도 왼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몸이 내려가는 이런 형태로 하면 훨씬 더 안정적일 거야. 퍼지는 게 아니고